생후 14개월 난 아이를 학대한 정부 지원 돌보미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죠. 피해 아이와 부모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데요. 최수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수십 차례 학대한 아이 돌보미 김모 씨. 김 씨가 구속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아기의 부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육아에 대한 그 상담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믿고 좀 좋아하고 예, 뒤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 좀 충격이 좀. 아이의 엄마는 4년 동안 다닌 디자인 회사의 출근 횟수를 주 5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. 아기를 맡기는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불신? 네, 그런 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. 트라우마 같은 게. 학대 뒤 변해버린 아이의 모습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걸 주저케 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은 말로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를 거의 잘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맞지 않는 혼나는 거에 대해서는 혼난다고 생각이 안 드나 봐요, 본인한테.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학대 돌보미가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.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.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?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까 봐. 부모는 돌보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